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돌아온 붕어 형입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고, 추억의 고전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할 게임은 매지컬 트리 요술 나무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게임이죠. 제가 이거 방송하기 전에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로다이는 아니더라도 원코인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고를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보여드렸는데. 자, 이런 거. 점수 같은 거. 한번 뽑아. 게이들. 이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급했네, 좀. 이거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이 게임은. 워낙 유명한 게임. 게임은 제가 할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급하게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네, 급하게 가면 안 돼요. 패밀리 게임하고 좀 다릅니다. 이 게임은 시간 제한이 없어요.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급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시간 압박이 있는 게임이라면 급하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시간 압박이 존재하지 않는 게임이기 때문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게임이기 때문에 급하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룰은 간단합니다. 그냥 위로 올라가면 돼요. 지금 보시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 헤이트라고 높이가 저렇게 뜨는 게 보일 거예요. 최종 높이는 2004m입니다. 2004m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이 이 친구의 집이 2004m의 집이 있어요. 네. 사국대기의 집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임이죠. 특히 저 보시면 조롱마 같이 생겼는 거 저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 게임은 제가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천천히 급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위를 항상 쳐다보고 가야 돼요. 오, 위험했어요. 자, 첫 판 클리어. 너무 유명한 게임이기 때문에 사람들 다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야. 아마 이 게임은 점프할 때 이렇게 전렬 점프 한 번씩 하세요. 왜냐하면 그 조롱박 같이 생긴 거, 네, 그게 네, 저거 저 보이시죠? 좌측에 그 점수는 웬만한 오 맞. 기다리세요. 화면밖에 없을 때가 기다려야겠다. 반대편으로 가야겠네요.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리가리.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급할 거 없어요. 급하게 가다가 다 죽더라고요. 급하게 가다가 저 위에 거 못 보고 죽더라고요.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보너스를 많이 축적을 해놓는 게 낫습니다. 네. 점수가 될 수 있는 거는 다 먹고 가는 게 좋아요. 오, 위험했습니다. 이효리님 어서오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짬타이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하잖아요. 다시 내려옵니다.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절대로. 좋아요. 자, 급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네. 뭔지 모르겠네. 옆집 사람님. 님이 말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자, 이 스테이지 클리어. 일단 지금까지 손절없네요. 이게 정말 단순해요. 네. 버튼은 단순한데 뭔가 중독성이 있고 재밌어요. 하죠. 어, 자, 이렇게. 오, 좋아요. 센스 좋았고요. 자, 먹어주고. 애매하다 싶을 때는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애매하다 싶으면 참으세요. 바로 올라갑니다. 오, 오, 위험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쳐? 어우 씨. 깜짝이야. 어, 스위티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조보자가님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애매하죠? 오, 나이스. 잠깐만, 나갔죠? 그렇구요. 자, 점프. 자, 이제부터 좀 빡세지네요.
쌀 같은 거 품어가지고. 아, 못 먹네, 이거. 자, 음악 좀 떠들어 봐. 조바심 내 필요 없습니다. 이 게임은 시간 제한이 없어요. 네. 음악만 저렇게 뭔가 급하게 하는 거지. 네.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 가시면. 이 음악을 이제 음악 때문에 오죠. 이 조바심 되게 만들어요. 사실 별거 없어요. 좋고요. 자, 3스테이지 클리어. 자, 미치 류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뺐다가 좋고요. 점프, 그렇지. 점프, 점프. 오, 좋아. 지금까지 컨트롤 잘하고 있어요. 이게 마냥 쉬운 게임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오! 와, 나 운 좋았다. 와! 와, 나 운 좋았어요. 와, 방금 애벌레한테 나 죽었는데. 저거 왜 안 내려와? 아, 내가 내려갔다 하겠네. 잠시 없애버리겠다. 없애야 되는데. 어그로 한 마리 왔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매니저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점프. 자, 위로 한방 점프를 하세요. 낚시가 꼭 있거든요, 제가. 반대편으로 가긴 하겠네. 잘하네. 어제는 내가 이거 옛날 게임인데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삽질을 많이 했잖아요. 어,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 돼, 이거? 별로 난감한데, 이거? 너무.
우와! 방금 재수야. 와, 진짜. 어, 이거 빡신데, 여기부터. 장난 아닌데요? 오. 오. 나이스, 나이스. 후. 어우, 방금 좀 어렵다, 이거. 만만히 보면 안 되겠어요. 어, 씨. 어, 만만히 보면 안 되겠어. 돌로 가야겠다. 방법이 있지. 아, 저 안 먹어야겠다. 아니, 엔딩 있습니다. 엔딩 있어요. 자, 5스테이지. 좀 어려워지긴 하네요. 자, 어제 이거 할 때는 한 거의 한 10몇 년만 했을까? 아, 20년만 했을까? 20년도 더 됐을까? 절로 가는 게 낫겠네요. 방향을 틀어서 길을 볼 때 양쪽을 다 보시기 바랄게요. 양쪽을 다 보고 모를 거 없죠? 위험했다. 와, 위험했어, 위험했어. 위험했어요. 자, 이거 여섯 마리인가? 오, 약간 쓰리스러집니다, 이거. 심야 식당님 어서오세요. 아, 구름에 가려져 있었어요. 이 낚시를 조심해야 돼요. 방금 죽었죠? 그러니까 저기 끝판 부스 아까 저기에. 와, 거기 끝까지 다 왔는데. 하, 구름에 가려서 못 봤어요. 아. 저기 사람 잡죠, 저게. 구름에 가려서 못 봤어요. 와. 공개 쓰지 마라. 와, 야갔죠. 완전 야갔죠. 와. 이게 원래 이렇습니다. 와, 낚시! 와, 또 당했어! 와, 이 게임 어려운 게, 저 낚시에 바로 위가 바로 안 보이다 보니까, 아, 천천히 가야 되는데, 아, 알면 진짜 별거 아닌데, 아, 옛날 게임들이 은근히 열받게 많이 합니다,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건데 죽으니까, 아, 진짜, 아, 별거 아닌데 죽거든요, 이게. 요거 진짜 나무엔 얘가 급한 부스. 얘가 이 게임 몹이 없잖아요. 와이씨, 아, 여기 세 마리 죽는다. 어,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와,
아니 그 한 번 못 넘어갔던 게임 이렇게 되네. 와 예전에 팩 많이 깨물었어요 이거. 예. 옛날에 보면 팩 막 이빨로 많이 뜯어가지고 막 상태 안 좋았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 게임 하는 것 봐. 와. 와 이거 진짜 나뭇가지 다 뜯어버리시면 돼 진짜. 이거 점프할 때 좀 판정이 좀 이상해요 이 게임이. 어 이거 오판 아니 그동안 와 잘 넘어가다가 이 똥자루 같은 데 한번 죽더니. 릴렉스 해야 돼 릴렉스. 아 저 위에 거. 아. 뭐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가야 돼. 아 진짜. 또 왔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요 많이 어렵네. 많이 어려워요. 됐다. 어우. 아, 그냥 깨기만 하자. 와. 아,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와, 여기만 150m 넘네요. 와, 와, 여기만 150m 넘는 것 같아. 와, 와, 나 여기 세목을 죽을 거라 생각 못했어요. 와, 깰 수 있겠죠? 뭐. 아, 이 게임 거의 90% 이상, 아니 90%가 아니 전부죠 그냥. 네, 낚시 전문 게임이에요. 낚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너스 좀 만들어야겠다. 아. 먹지 말라는 거죠? 장난 아니네요. 올라가는 데만 중요하겠다. 아, 아까 그, 오판이 진짜 어렵네. 다른 판에 비해서. 또 낚시가 있어 보이니까. 어!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천만이, 천만이. 아. 옛날 게임들이 사악한 게 더 많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귀엽게 생겼다고 느껴지는 게임들이 악마 같아, 악마. 어!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씨. 아, 너무 많이 죽. 한번 죽으니까 소나기를 죽네.
저까지는 자신감이 좀 많았는데. 야,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야. 아이씨! 아, 바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 아,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걸 많이 줍니다. 아, 일로 갈 걸 그랬다. 아, 사상으로 많이 죽으니까 이게 딴색이 안 날 수가 없어, 사실. 아, 나 참. 낚시가 엄청 많거든요. 낚시가 옛날 게임 특징이죠. 아, 점수 많이 먹어야겠다. 오우씨, 이러지 마. 아직 보너스도 없어. 아, 이게 같은 거 반복이 되는구나. 아, 이제 말수가 적어졌어요. 아까 여기서 왜 죽었지 내가? 아, 한번 죽으니까 확실히 긴장감이 생겨 이게. 자신이 없는데 이거. 오, 지금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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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렉스 할 수 있어. 와! 아! 낚시!
아이씨, 안당해야지, 안당해야지 하는데. 이 뒷목 잡게 만드는.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쁜 게 알고 당하는 거, 알고, 와. 뻔히 아는 건데, 아.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얘기만 합시다. 아, 여자랑 좀 비슷해. 상황이 비슷하다, 이게. 아, 이게 왜 매달리냐? 아, 이거 내가 매달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아, 졸라 억울하네, 이거는. 아, 저기서 왜 매달려? 죽을 뻔히 아는데. 아, 욕 나오고 싶은데 참을게요. 욕 나오고 싶거든. 욕하고 싶거든요, 지금. 방금 진짜 욕하고 싶었어, 진짜. 와.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귀엽게 생긴 게임들이 더 사악합니다, 진짜. 더 악마야, 악마. 이걸 있잖아요. 그냥 진짜 재미로 하려고 하면 상관없는데, 이걸 잘하려고 하면. 이런 게임들이 잘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주는 게임 중에 하나예요. 파악하네요, 게임. 아, 큰일 났네요. 잘 깰 수 있으려나? 이 어제랑 거의 상황이 비슷해가지고, 어제도 거의 끝까지 닿아가지고 제가 죽었잖아요. 아, 지금 마냥 웃을 수가 없는데, 이거. 아, 낚시. 아, 나 이거 깰 때까지 할래. 아, 열받는다. 와, 옛날 게임 사악하다, 이거. 절대 천사비 게임이 아니면 일부러 저 보시면. 낚시를 집어넣었어요. 와. 이거 다 계획을 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와, 악마. 게임 만든 사람. 사악합니다, 사악해요. 다 의도하고 만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아, 못 깨요. 못 깨요. 아, 못 깨요. 이거 옛날에 이빨 많이 깨물은 친구들도 이빨 엄청 많이 팩 같은 거 만들면 막
성질 낸다고 막 팩 같은 거 엄청 입으로 물어 뜯거든요. 아실 거예요, 이게 뭔지.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어떤 분풀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 물어 뜯어도 할 말이 없다, 이거는. 어. 게임을 왜 이따구로 만드냐. 보너스 타자. 아, 나 깬다고 장담을 했었네. 이 지점까지 왔을까? 보너스도 없어가지고. 와, 이 구름 낚시 진짜 엄청 당했다 진짜. 오, 또 당할 뻔했네 진짜. 아, 이게 또 이렇게 되네. 어우, 막판 되니까 많이 어려워진다. 와, 이게 막판이지 않나요? 어, 너무 많이 죽었다. 그, 아까 5판인가? 거기 3마리 죽은 게 너무, 너무 한스럽네요, 와. 점수를 다 챙겨 먹어야 돼. 보너스 한 마리라도. 오우씨, 어, 벌레 안 보였어. 씨. 벌레 안 보였어요. 아, 죽으면 안 돼. 이게 아마 막판이기 싶은데, 내가 이기는. 어우, 다행이다. 어우, 오르라고 했다. 어, 존님은 어서 반갑습니다. 어우, 살았어. 아, 이거 또 일어나네, 씨.
난다. 어, 잠깐만. 아이씨. 아, 이 게임 진짜 이게 이게 나가는 게 뭐냐면 저게 무조건 위로 탄다고 저게 답지 않아요. 시작이네. 아, 진짜. 어! 아, 참. 어, 이거 막판이거든요. 보너스 글씨. 얼마 없어가지고.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오, 다행이다. 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와. 거의 다 왔지 않나? 막판에 신중하게 하니까 깰 수 있을... 아, 이렇게 방심하지 말자. 오, 야. 오. 오, 저희 낚시 안 당했어. 어, 어, 다행이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오케이, 끝났다. 아, 끝났어.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거. 아우, 자주 하면 안 되겠어요. 뭐 단순 재미라면 좋은데, 어, 단순 재미라면 괜찮은데, 아, 이거 뭔가 원코인 목적으로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자, 플레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